네, 최종전 시작됐습니다. 먼저 평영 선수의 진영이에요. 신색 저겁니다. 신색 테란입니다. 변혁 선수 흰색이고요. 자, 이대용을 앞서고 있다가 지금 최종전까지 몰렸습니다. 변혁태. 아, 늦게 오니까. 네. 3정원을 일찍 끝내고 올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이 늦게 오니까 화나셨나 봅니다. 예, 전화 받고는 그렇게 얘기했겠죠. 금방 끝나. 자, 반대로. 아, 우리 집은 걸어서 오면 가까우니까 아무튼 2시간을 하건 3시간을 하건 대인이 역전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팬들의 입장도 다르고 아무튼 잘 싸우고 네. 있습니다. 팬들의 반응도 좋고 일단 뭐 파이썬의 현재 위치로 본다면은 예, 어떤 그 러쉬 거리가 앞선 1경기와는 다르게 좀 먼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테란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 나쁜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분은 이미 귀가를 포기했습니다. 네. 네. 아무 그 미성년자나 성인이신 것 같으니까요. 아무튼 네. 아무튼 그 선수들이 워낙 잘 싸우니까 걱정하신 만큼 뭐 늦게 갈 것 같진 않습니다. 아이고 이 예.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일단은 뭐 김주영 선수는 12 앞마당을 선택을 했고요. 변혁태 선수는 일단 원베럭 상태에서 네, 정찰을 가네요. 네. 어쨌건 뭐 두 선수 모두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뭔가 대단히 극단적인 형태의 전략을 선택하진 않았어요. 네, 양 선수 모두 현재까지는 비교적 노멀한 편입니다. 네, 뭐 현재 그 앞마당을 가져가는 어떤 정찰도 빠르기 때문에 변혁태 선수는 그냥 바로 그 원베럭 상태에서 더블을 가져가도 그렇죠. 충분한 네. 상황이 됐습니다. 네, 서플라이 디퍼 추가하고요. 자, 앞마당 쪽 왔다 갔다 귀찮게 하니까 저건 이제 액션이죠. 쉬어요. 액션. 네, 드론 동원해라. 자, 헐리우드 액션인 거 알면서도 아무튼 이렇게 뭔가 투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방어를 위해서 김주영은요. 네, 뭐 취소하면 되니까요. 아, 1차전에서는 2시 8시 관계였습니다만 지금은 2시 6시로 상대적으로 가깝습니다. 최종전 이번 경기 기는 선수가 4천만을 상금과 함께 첫 스타리그 우승에 네. 그런 짜릿함을 볼 수 있어요. 네, 머린 두기 상태 그리고 이제 벙커는 당연히 이제 멀티 타이밍이 네. 되니까 취소를 했겠고요. 일단은 뭐 현재 빌드만으로는 3회 처리와 원베럭 더블이기 때문에 어떤 그 빌드상으로 봤을 때는 뭐 후반의 운영 싸움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고요. 팽팽하죠. 그럼 세치를 하나 턴을 돌리고 있는 김주영 선수가 변혁 선수도 마린 선수 네. 취소하면서 앞마당 가져갔어요. 그래도 과연 하던 대로 할 것이냐. 3회 처리로 갔기 때문에 네. 저글링 플레이를 안 할 것 같지만 그렇죠. 저 SCV만 없다면 의외로 또 할 수도 있는 네. 거예요. 네.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나름대로 전략적이거나 극단적인 선택들은 전혀 없었습니다만 네.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네. 저글링 숫자가 네, 상단수 8기 이상, 8기 네.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죠. 네. 벙커를 짓고 있습니다. 변혁 선수. 굉장히 좋은 선택인데 김준영 그냥 그냥 들이대나요 네. 지금? 예. 1차전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설마 네. 설마. 근데 저글링을 뽑았기 때문에 이걸로 재미 못 보면 손해거든요. 네. 김준영 선수. 네. 자, 투자 대비 효과가 지금까지 네. 글쎄요. 의문지 의문시대인데요. 벙커를 짓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달려들면은 벙커 완성 전에 네. 머린들 몇 개 잃을 수 있었고 근데 벙커를 짓고 있었으면서도 저글링들 네. 오니까 SCB 동원한 게 정말 좋았어요. 네, 어쨌든 그 팽팽하게 출발을 한 상황에서 방금의 교전에서는 변혁태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네. 나름대로 아쉽다에 갔습니다만 변혁태의 철벽 수비 일단 한번 손에만 받고 네. 물론 뭐 저글링을 다 잃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머리를 줄여주지 못했죠. 그렇죠. 예, 뭐 예, 저글링 잃은 게 아까운 게 아니고 저글링에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만큼 회수된 게 없다는 게 네. 제일 그렇죠. 손해인 거예요. 돈, 시간, 뭐 빌드 이것저것 다 걸린 네. 거예요. 초반 상황은요. 아예 뭐 후반을 도모할 생각이었으면 예, 저글링 두 개 뽑고 다 드롭 뽑았을 네. 시간이었죠.
자, 페르스 두 개째 늘리고 곧 이제 앞마당에서 잡은 챔치가 원활해집니다. 변형태. 네, 이렇게 된다면 변형태 선수가 과연 원배럭 이후에 포배럭을 돌리면서 추가 개수를 안 주는 형태로 출발을 할지 아니면 빠른 공업을 준비를 할지요. 네, 개인적으로 서지훈 선수의 모습입니다. 강재용 선수, 선배들이에요. 이 두 선수들의 대선배들이에요. 김정 선수가 기본적인 저그 테란의 상황은 괜찮습니다만 지금 파이썬이 김정 개인에게 좀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네, 지금 팩토리를 올리는 모습은 아주 그 빠른 타이밍을 잡겠다는 의미로 그렇죠. 보이는데요. 네. 이거는 아무래도 뭐 상대가 초반에 저글링도 좀 뽑았고 그걸 잘 막았기 때문에 어떤 그 뮤탈리스크로 흔들기 전 타이밍을 한번 압박을 해보겠다. 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뭔가 팀이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네. 변형태가 엔지니어링 베이와 그리고 이제 베럭스를 팩토리보다도 먼저 선택하고 늘리는 이런 그림이었다면은 일단 뮤탈리스크 공습에 내가 일단은 수비를 해야 되는 게 시급해라는 심리가 묻어나는 건데 팩토리를 먼저 지은 것은 역시 변형태답습니다. 네. 네. 글쎄요. 일단은 뭐 팩토리가 완성되면서 아니면 그 빠른 베스를 또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공격의 팩토리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타이어는 절반 정도 완성됐었고요. 네. 지금의 모습은 바로, 거의 어떤 그 베스를 준비하려는 움직임인 것 같네요. 자, 선크 세 개째 곧 완성이 되고 이제 80% 이상 컨트롤 됐습니다. 스파이어. 자, 변형태. 자, 이렇게 시간을 잘 보내면서 무슨 카드를, 공격의 카드를 뽑아야 되거든요. 창인지, 칼인지, 방검인지. 이러면서 이제 12시 쪽에다가 좀 조기에 드론을 보내놓은 김지영 선수인데. 애돈을 다네요. 네. 일단은, 상호 간의 본진의 위치상으로는 12시 지형 멀티는 테란에게 센터를 완전히 내주지 않는 이상은 지키기에는 다소 용이한 편이거든요. 특히나 뮤탈리스크를 띄우는 플레이를 했다고 했을 때는. 예. 지금의 현재 모습은 팩토리에서 바로 그 어떤 그 베스를 빨리 뽑으려는 의도보다는 탱크 쪽을 일단은 먼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김주영 선수는 뮤탈리스크를 딱 시간 벌 수 있는 정도의 6-7기 정도만 확보를 한 이후에 빠른 러커를 전환하는 움직임이죠. 네. 네, 지금 이렇게 그 상호 간의 본진이 가장 먼 형태가 아니라 상호 간의 본진이 비교적 가까운 형태로 저그 테란이 이제 구성이 되게 되면은 이 맵에서의 기본적인 문법, 앞마당 이후에 저그가 추가 멀티를 먹는 것을 저지하느냐 마느냐, 이 싸움에 있어서는 저그가 약간 낫습니다. 네. 네. 아무튼 벌써 지금 해철이 잘 가져가고 있어요. 일단 뮤탈리스크, 첫 뮤탈리스크 견제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탱크가 시즈 모드 되는 시점에 배슬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투스캔을 통해서 나가려는 타이밍을 재고 있습니다. 히드라도 일부 빼놨죠. 네, 지금 생산되자마자 저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날아간 뮤탈리스크의 움직임은 이영호 선수와의 몽환 때의 경기에서의 움직임과 굉장히 지금 흡사해요. 지금. 네. 자, 병력들과 배치전에 배치되기 전에 아무튼 타격을 주면서 시간을 계속 끌어야 됩니다. 묶어놔야 돼요. 테란을요. 네. 이런 플레이를 할 때 참 김주영 선수가 대단무쌍하죠. 네. 거기에 히드라가 일정 부분 맞춰줬고 언제 타이밍 잡나요? 변형태 선수 시즌 모드가 끝나는 시점이 타이밍인데 어쨌든 현재 변형태 선수는 원배럭 더블링을 하지만은 베스트리 늦다 보니까 그렇죠. 거의 약간은 어떤 그 오리소 플레이거든요. 러커 체제가지고 곧 러커가 나옵니다. 그러면 3탱크가 돌아가요. 지금 나와요. 3탱크 러시인데 타이밍 러시에요. 변형태 선수 자 시간이 없습니다. 곧 러커까지 왔 이미 러커 변태 들어갔어요. 변형태 선수가 미래를 보는 플레이 될 수 있다면 이런 플레이를 하면서도 미래를 보는 플레이가 되려면 피해를 줘야 됩니다. 이런 3탱크 러시는 멀티를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진을 끝내겠다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예, SX소울의 진영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잘하지 않습니까? 스탠더커 당하네요. 당하겠습니다. 마린이 너무 해주었어. 탱크를 잃진 않았습니다. 머리내 피해가 너무 큰데요. 장이 거의 반 정도 반 수가 꺾였어요. 수도표도 빨리 가야 됩니다. 김주영 선수의 러커 완성 타이밍을 변형태 선수가 놓친 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지금 추가 병력을 끊어주지 못한 건 좀 아쉬움이 큰데요. 배치가 약간 좋았습니다. 여전히 김주영 선수가 압박을 받고 있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변형태 선수가 추가 멀티를 생각하면서 포우와 예. 이상의 상태로 SCB를 뽑는 게 아니고 지금 병력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스탑러커로 재미를 봤기 때문에 방금은 추가 병력이 합류되지 못하도록 끊었다면 김주영 선수가 걷어냈을 텐데 지금은 꽤 강력해요. 어차피 네. 베슬라면 시간이 좀 걸리게 걸립니다. 네. 지금은 지금 김주영 선수는 성큼 콜로니가 다 파괴될 때까지 오히려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네. 아, 김주영 네. 이러면서 혹시 본진에 테크 올리고 있나요? 네, 지금은 순수 유닛으로 승부를 보는 수밖에 네, 디팔로에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추가 유닛마저 합류를 시키게 되면 추가 유닛 합류되기 전에 여기를 걷어내야 네. 되는데 자 로커 네. 위치 알아요 합류되면 더 이상 막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자 피해 쳐다보면 된다.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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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커의 대체 나오는 로커입니다. 태크 끊었어요. 아, 다 좋았다. 태클 나왔다. 뭐 변형태가 네. 전투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저렇게 많은 네. 수의 럭커밭에 머리 메딕들이 들이대지도 못해요. 그럼요. 그냥 12치를 치는 겁니다. 작전전은 그렇죠. 12치를 일부러 12치를 쳐야 돼요. 지금 중요한 거는 12치 쪽에 럭커가 빨리 나와 있어야 되는데 네, 12치 아까 전에 럭커 있었죠. 그런데 그 럭커가 지금 어디 갔죠? 아, 수체를 보냐 제대로 쳤나요? 아, 이거 여기 럭커가 중요한데요. 이미 따라가는 어커는 의미가 없어요. 뮤타리아도 가야죠. 뭐든지 가야 됩니다. 아 여기를 지켜내지 못하면은 어면 들어가죠. 예. 여기를 지켜내지 못한다면은 아까 입구 예. 막은 거 걷어낸 예. 게 소용이 없어요. 일단 해처리 점사해. 해처리 예. 들어오고 보고 해처리를 일단 부숴야 됩니다. 자본줄을 끊어. 자본줄을 끊어. 아 이게 뮤타리아요. 이게 다 시간 끄는 거거든요. 아 네. 아도 뮤타리 담비지 못. 아 저걸로 뮤타리 저걸로 뮤타리 싸워줘야죠. 아, 지켜낸 분위기에요. 지켜냈어요. 이러면은 주도권이 이제 김준영 선수에게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도 아마도 해처리를 1.4 하지 않은 것은 그 병력으로 해처리를 1.4 하는 동안에 어차피 못 날릴 것 같으니까 네, 과감하게 좀 드론을 사냥한 듯한 느낌이 있고요. 네. 아무튼 다시 병력을 추스리고 가다듬어 또 올라갑니다. 변형태 지금 그래도 수미찬 네. 변형태는 이렇게 됐으면은 일단은 좀 예, 한호흡 쉬면서 멀티 더 늘려가지고 도장기전 이렇게 생각해 봄직도 한데 일단 변형태 나옵니다. 네. 이게 아, 변형태 스타일이거든요. 예, 물론 그 12시 쪽을 날려 버리지 못한 어떤 그 성급함이 앞서긴 하겠습니다만 네. 예, 저그 역시 하이브가 늦기 때문에 굳이 무리를 해서 도모할 필요는 네. 없거든요. 자 김주정이 더 무서워지기 전에 3회전에 갑자기 한번 치겠다는 건데 자 뒤로 없습니다 지금. 와. 자 이거 도끼머리라도 하면 안 되면 내려올 때 조심해. 내려올 때 이 병력마저 잃으면 정말 희망이 없는데요. 네. 자 5명은 또 후속에서 더 갑니다. 김주정 3부대로 부대를 네. 변경했어요. 김주정 본진도 한번 보죠. 김주정 본진 예. 그리고 참 예, 1경기에서 크게 반전을 이뤄냈던 드라침이 지금 출발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 아 탱크가 딱 중간에 꼈어요. 아 여기는 바이오닉이 다 합니까? 데크업스 바이오닉이 다 합니까? 예, 드랍십 지금 하고 있죠. 드랍십 드랍십이 안 맞았죠. 그런데 러커 저기 보이네요. 저기 러커 보이네요. 그러면 급사육 주기가 아 중앙 싸움 도망가다가 피해만 입었습니다. 거기에 스커지까지 한방 다퉈. 네, 이 드랍십으로 드롭 피해를 주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죠. 네, 근데 지금 절대 못 주죠. 러커의 저글링에 이러면서 이 여기에 시선을 분산시키고 센터 나왔던 병력을 회군을 시켜야 돼요. 네. 근데 탄성전 저글링은 근데 병력이 너무 많아요. 러커가 너무 많아요. 야, 그래도 예, 예 공방이 1 업그레이드 그 머린들의 업그레이드의 힘으로 아, 네 최종 예. 테크 준비됩니다. 지금 예. 최종 테크가 준비되고 있어요. 변형태 선수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거든요. 네. 지금 디파일러는 저거 다 만들어지면 진짜 못 예. 예. 변형태는 배슬이 모이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아, 그래도 어떤 그 몽환 경기를 또 생각해 본다면은 변형태 선수의 특유의 스피드를 살려서 예, 난전으로 끌고 가면서 또 한 번의 역전 나올 수 있죠. 예, 예. 그래도 어쨌건 예, 머린들이 예, 러커에 비해서 업그레이드에서 앞서고 있는 면 때문에 어느 예. 정도는 예, 싸움이 되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디파일러 체제가 갖춰졌다고 해도 앞선 몽환 경기처럼 마인으로 센터를 장악해가 나가게 되면은 저글링 러커로 센터로 나가는데 저그가 어려움이 네. 있죠. 예. 근데 오히려 더 집중력 변형태가 지금 먼저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병력 올리고 있어요. 예, 몽환과 이맵의 차이점은 몽환은 완전히 중앙 집중형입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테란의 부대가 센터를 점령해내면 그 효과가 정말 큰데 이 맵은 그게 좀 덜하거든요. 네. 정말 센터를 장악하려면 병력이 공원 때보다 두 배는 있어야 돼요. 테란이 그러면서 동시에 변혜터 선수는 하나의 게스 멀티를 또 가져가야 되는데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센터를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앞마당만으로 지금 현재 승부를 보기에는 그렇게 승부를 보려면 12시 멀티라도 날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지금. 자, 계속 짜내고 짜내면 상대편의 본진 좀 귀찮게 하고 있고, 자 병력 총에 모았는데 모은 병력이 12시간에서 앞마당 치는 거면 확실히 쳐냅니다. 병력 다 이길 거면 그거를 상대를 죽이든지. 예, 뭔가 지금 성과를 소리쳐야죠. 예, 탱크는 탱크지만 예, 소수밖에 안 되는 머린일지라 저렇게 스파이어를 강력 공격을 해주는 걸 보니까 패스를 이제부터는 모으겠다. 네. 네, 이런 변혁태 선수의 의지가 느껴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8시 멀티라도 야. 가져가야 됩니다. 네, 변혁태 선수. 디파일러가 나와버렸네요. 이제는. 근데 그 멀티 가져가려는 게 이 저글리스이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어요. 아, 네. 여기 다크도 한번 센터에서 싸움을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런데 네. 시간만 끌어줘도 네. 벌처의 마인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마음 놓고 못 나오게 네. 마음 놓고 못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확장 예정지가 거의 다 노출되고 있습니다. 네. 김정 선수한테요. 근데 문제는 센터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 게스 멀티를 가져가야 네. 구름 베스를 갖출 수가 있어요. 위치만 센터에 지금 센터를 잡겠다는 말하기는 지금 조금 이상하거든요. 명태가 지금 마음대로 막 우회하면서 상대편 변형태 네. 확장을 저지하고 있어요. 김주영 네, 여러 가지 면에서 김주영 선수가 약간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변형태는 병력들이 잘 뭉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김주영 선수는 지금 좀 산만하게 좀 흩어져 있긴 하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빈집이 글쎄요. 아 빗바일러가 들어가 있네요. 빗바일러가 네,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이 공격으로 이 앞마당 멀티를 들어올린다거나 근데 들어올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만 해주고 멈추게 되면 이건 저그가 손해예요. 네. 왜냐면 지금 변호태 선수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럼프가 계속 추가 되고 있어요. 아무튼 센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 SOC분이라도 다 네. 잡아야 돼요. 아 그런데 앞서 확장하려고 했는데 7분을 아무튼 다시 센터가 들어서도 자원 먹고 있어요. 들기는 들었습니다. 아 근데 SOC분을 원하는 만큼 좀 잡아내는 데는 실패를 했죠. 그렇죠. 예, 지금 흔히들 이야기하는 센터를 드는 예, 예. 그런 느낌으로 센터를 든 건 아니거든요. 예, 앞마당이 밀린 느낌에서 센터가 들린 건 예, 아니고 이 경기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 무궁화의 그렇죠. 예, 어떤 리플레이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예. 지금 아,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변혁태 선수가 워낙 잘해주고 있어요. 디파일러를 뽑은 저그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를 변혁태 선수가 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게스트 기진 아닙니다만 아무튼 지금 확장지지 숫자 네. 3개 좀 맞춰주고 있거든요. 서로 디파일러 체제가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테란이 이기는 방법을 지금 변혁태 선수가 잘 보여주고 네. 있거든요. 네. 디파일러는 불편 네. 아니에요. 테란이 센터를 계속 테란이 잡고 있는 거예요. 배틀 숫자 네. 배틀 숫자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되면은 3개스는 가져가도 또 하나의 멀티를 가져가는 게 어려워지고 네.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넓은 센터를 저렇게 저 정도 숫자의 병력을 장악할 수 있는 건 테란이 병력들이 부지런하기 때문입니다. 아, 무혈입성 예. 지금 러커는 베슬이라도 떨궈야 돼. 네. 베슬이라도 예, 예, 뒷발라 그렇죠. 잡히면 여기 뻥박 정글만 나왔습니까? 정글만 나왔습니까? 그래, 아, 뒷발라 하나 나왔어요. 야, 나이더스 커너를 잘 부셨네. 아슬아슬하게 나이더스 커너를 여기까지 시켰어요. 여기는 마지막 네. 희망이에요. 김준영 선수 뒷발라가 있긴 있지만 병력이 없어요. 베슬이 구하러 구원투를 보낼 수가 없어요. 정을 내주기 때문입니다. 디파일러가 나오는 족족 다 잡히고 있습니다. 네, 뒤쪽 돌아가면서 자리 잘 잡는 변형태 새로운 확장 기대에서 힘을 발휘하고 이런 세이스로 대란의 자원줄이야 끊어야 되는데 여기에만 시선이 분산돼 있어요. 김지영 선수 변형태 선수의 이런 그 강력한 그냥 막 지나다니기에 막 시선을 들여야 좋긴 좋은데 지금은 너무 무모하게 움직여 머리들 잃으면 안 돼요. 무궁한의 악몽이 시작되고 있어. 야, 거기에 이야, 이 경기는 김주영 선수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네. 야, 이제 역전 콤보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역전이 시작될지도 몰라요. 이 경기를 잡으려면 베스리라도 떨구고 대란의 자원줄이라도 끊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못하고 있어요. 지금 수비하고 있습니다. 빗바일러가 수비나 하고 있어요. 네. 그게 바로 변혁태의 힘인 거죠. 네. 변혁태는 위기를 공격으로 극복하는 이런 플레이는 김주영도 좋고요. 네. 아무튼 플레이그라도 한번 먹일 수 있을지. 이럴 때, 스콜지로 베스 낙떨궈야 돼요. 베스 낙떨궈야 됩니다. 지금. 낙타라야 됩니다. 낙타라야 돼요. 막 아니면 베스를 잡아야죠. 네. 수치면 터져요. 저 베스 수치면 터져요. 지금은 뮤탈리스를 한 두 개 정도 뽑는 것도 아주 좋고요. 하나씩 하나 둘 셋. 네. 와 이거 정말 너무 재밌네요. 김주영 선수 좋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아무튼 12시는 지켰고 네. 문제는 김주영 선수 할 게 맞습니다. 패스만 잡아도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자 본진 쪽에 상대편에 네.
지금 두 개 빼냈어요. 와, 변혁태 선수 스피드 장난 아니에요. 네, 거의 8시까지 가져가고 있어요. 김주영 선수 배고픕니다. 네, 네. 아주 정신없게 만들어야 돼요. 네. 분량 모이면 진짜 무서운 김주영 같은 적을 네. 상대할 때 그럴 때일수록 정신없이 몰아쳐야 되는 거예요. 김주영 선수가 한 걸음 나갔으면 변혁태 선수는 널찍이 하고 있어요. 따라잡질 못하고 있으면 왜냐하면 김주영 선수 배스를 잡았지만은 추가 확장을 해야 되는데 다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은 그리고 플레이그. 아, 네. 원래는 이런 상황에서 저글링으로 수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플레이그보다는 다크 수업치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근데 다크 수업치는 아... 변혁태는 지나가 버리거든요. 네. 너무. 그러니까 플레이그를 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8시 멀티까지 돌리게 되면 네. 지금까지 잡은 배스 다시 모읍니다. 아, 그럼요. 그냥 뽑으면 되거든요. 김준영은 10분 전 체제 그대로인데 변혁태는 네. 성장하고 아... 있어요. 마인효과 톡톡히 보네요. 아, 이거 역대건데 대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예, 변혁태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는 건 김준영 선수가 병력과 예, 자원 이런 것들을 수습하지 못하게 네, 네. 아주 정신 못 차리게 보냈지. 광전사 네. 모두 체제 전환을 못하게 계속 가난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저글링 럭크만 고집. 예, 저글링 그만 고수하게 만들어버리는 예, 거죠. 예, 울트라 못 나오게 하는 거죠, 예, 울트라. 김준영이 숨을 돌리면 그때 또 예, 달라진다. 예. 그 전에 숨 못 돌리게 계속 아니, 건드려줘야 돼요. 센터로도 나가야 8시 멀티 견제라도 하죠. 네, 캐리어 뜨면 못 이기는 프로토스에게는 캐리어 못 띄우게 하고 울트라 뜨면 못 이기는 저그한테도 울트라 못 띄우게 하는 겁니다. 그럼요, 안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처음부터 울트라가 나오는 거 아니고 다시 한번 중앙 좀 나옵니다만 이것이 단순 이동인지 중앙을 가져갈 수 있는 건지 센터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야 되고요. 네. 센터 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 패스를! 네. 네. 오. 지금은 야. 센터 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8시 멀티 빨리 밀어야 되는데 네. 김주영 선수에겐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렇구나. 이제 패스 쌓이는 속도가 잡는 속도보다 아, 넘어서게 네.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예. 아드레날 글랜즈 저글링의 힘으로 예. 적은 자원으로 효율은 일단은 조금 보기는 보고 있어요. 자원은 이틀에 마시... 자, 아무튼 김정선 선수 12시 본진 쪽은 앞마당까지 자리를 펴긴 했습니다만은 센터가 지금 변혁 선수 자리이기 때문에 네. 쉽진 않아요. 또다시 센터랑 상으로 그리고 변혁태 선수도 배스를 네, 차곡차곡 잘 모아야 됩니다. 자, 네. 한기 물량에 지금 양 선수들 반응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저기 지금 그렇죠. 엄청난 난전이거든요. 이야, 근데 동시에 여러 군데를 다 컨트롤 해주고 있어요. 두 선수 모두. 네. 만약에 다시 한번 네. 전쟁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8시 네. 8쪽이에요. 김주영 선수가 8시 멀티를 빨리 발견해서 8시 멀티의 자원줄만 끊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김주영 네. 선수에게 네. 마지막 이기는 시나리오입니다. 네. 원래 이런 정도씩 자원 먹고 테란한테 토스였으면 프로토스는 테란한테 진짜 꼼짝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저그는 보다 적은 자원, 적은 병력을 가지고도 테란을 상대하거든요. 네. 정말 두 선수 숨도 못 쉬게 하는 난전이네요. 네. 서로 중간에 그럼 다시 변 선수가 병력을 모으고 모두 네.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죠. 중앙만 잡는데요, 변혁태는. 엄청난 창과 방패의 대결이 있느냐만 큰 백은 변혁태 선수가 가지고 네. 있습니다. 김주영 선수가 그걸 못 깨고 있어요. 여기서 비슷하게 뱉어지면 됩니다, 변혁태는. 그러면 자원줄을 바탕으로 충분히 싸볼만 하고요. 더욱이 12시로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금 변혁태보다 김준영이요. 야, 이게 김준영 선수가 아직도 변혁태 선수의 8시 멀티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큰 변수죠. 앞서 8시로 올라가면 동료에서 저글링하다가 죽긴 죽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다 네. 봤을지는 알 수 없죠. 아, 결국 8시에서 여기는 지동이 네. 안 되죠. 자원 채취가 원활히 지우개. 이거는 변혁태 선수의 자신감이에요. 네. 네. 아주 상징적인 겁니다 지금. 아. 네. 괜찮아요! 네. 8시 멀티 있거든요! 앞마당 걸 지키면 어차피 밖에 쓰면 죽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앞마당 걸 밀면 돼요. 김준영 선수가 변혁태 선수의 어떤 메인 부대, 본부대하고 잘 싸워주고 있으면서 이렇게 멀티를 공략해주고 있기 때문에 싸 밑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네. 안 되는 거예요. 8시가 김주영 너무 선수, 큰 변수입니다. 네, 김주영 선수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난전이라 정신없겠지만은 그렇게 배스를 떨고 있는데도 배스를 모인다면 당연히 의심해야죠. 게스 네, 멀티 네, 마지 선수는 변혁태 선수하고 몬치얼 정말 잘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변혁태 선수의 최후의 보루에 해당하는 멀티를 너무 늦게 발견한 게 페이 됐었거든요. 네. 아, 그런데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저 많은 부대를 제압하면서 좁은 통로까지 올라갈 네. 정도의 여력이 될지 김준영. 이럴 때일수록 변혁태 선수도 끝까지 집중력 발휘해서
예, 패스 잘 모아야 되고요. 그대로 가죠. 패스 하나 떨고 있습니다. 하나 잡았고요. 아, 플레이그 다 먹었죠. 야, 근데 정말 테란 입장에서 플레이, 아, 저 디파일러가 사기는 사기네요. 진짜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테란이 참으로 네. 예, 압도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도 디파일러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네, 지금 선수. 그렇기 때문에 김주영 선수가 저글링 럭커 단계를 벗어나서 그쵸? 울트라 리스크를 갖추게 됐을 경우에는 변희태 선수도 그 힘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네. 겁니다. 디파일러 저글링으로 이 정도 싸움이 되는데 디파일러 울트라가 되면 끝장입니다. 네. 지금 준비는 됐는데 그렇죠. 진작에 준비된 네. 선수들은요. 그, 안 나와 유닛에. 그 울트라 리스크가 갖춰지려면 여기 멀티 지켜야 네. 돼요. 저기 12시가 좀 해처리만 덩그러니 있지 잠원줄이 안 돌아거든요. 울트라 준비는 다 됐는데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이 체제로는 저글링 럭커 체제는 버티스파이트 이길 수 없습니다. 변하트 선수 집요하게 센터 안 내주네요. 네. 센터를 내주면 답이 없죠. 아, 그쵸. 패스. 아, 한 번 떨구네요. 하나 더 떨어야 됐어요. 야, 진짜 어떻게 봐. 야, 이거 어떻게 야, 이런 그 김주영 선수가 뱃슬 사냥을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이 뱃슬 사냥이 이렇게 안 되면은 김준영이 정말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아, 울트라! 네. 어?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12시. 울트라 때는 손때는 아니에요. 네. 소두 말이에요. 12시 앞마다 멀티를 가져가면서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은 커플이지만, 나중에 때가 됩니다. 네. 자, 때가 되기 전에, 그 전에 완전히 꺾어줘야 되는 거. 아, 근데 플레이그까지 먹으면. 예, 플레이그 뒤집어 쓰고, 예, 울트라 리스크 저, 이레디엣을 비비면, 그냥 녹조. 네. 자 이제 솟대 최초 단계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야 그러나 진짜 8시가 너무도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변영태 선수는 정말 큰 재산이 있거든요. 네. 지금 엄청난 재산이 있는 거예요 변영태는. 야 패스를 너무 잘 떨구고 있어요 김준영 선수. 또 떨구네요. 이야 한 번 더. 아 자 이러면 오늘 뭐 패스 잡는데 킬 받았어요 지금. 네, 서로 간에 지금 어마어마한 난전이고 여기저기서 막 돌봐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변혁태 선수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12시 앞마당을 내준 이상 그리고 울트라 리스크의 모습이 보인 이상 예전의 항목 대산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 울트라가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리고 체제가 완성된 거는 네. 변혁태 기전에 끝내면 됩니다. 아, 울트라가 진짜 그 이 김주영 선수 팬들이 정말 좋아하는 용어 때 울트라 때가 되기 위해서는 11시가 돌아가야 됩니다. 네. 네. 울트라 모습이 간간히 모습을 아, 나오고 있어요. 슬슬 쌓이고 있어요. 네.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어요. 울트라 리스크가. 자 근데 8시를 빌라 병력들이 가고 있습니다. 8시 안에 김원 방어라 뛰어넘기가 네. 김준영. 더 이상의 울트라 리스크 생산을 끝내려면 여기를 밀어야 됩니다. 네. 이 병력 다 죽더라도 확장 기전은 밀어야 됩니다. 변은 다 플레이그 먹었죠. 아 플레이그 먹었어요. 올라가기만 하면 8시 야 이거 야, 이제 알았네요. 이제 여기가 최후의 변혁태 최후의 모른데 여기가 밀리면 변혁태 못 뛰어요. 지금 변혁태 선수 큰일 났습니다. 네, 올라가죠. 다크선 에임이 아 8시 멀티는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가는데 막장 기지 경쟁하고 막장 8시 사실 됐다 뛰었다 아 변혁태가 여태까지 네. 공세를 퍼부을 수 있던 거는 여기 힘이거든요. 아 그럼 변혁태 선수 아 중간에 경쟁 흘립니다. 경쟁 흘려요 변혁태. 결국 김주영 선수가 드디어 네. 드디어 역전의 발판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입니다. 어디 가도 온통지는 마재윤의 지뢰막 같아요. 네, 슈타리그 해수로 9년 동안 결승전에서 2대0에서 3대2 역전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네. 왜 선수들 결승에 오면 다들 강심장이죠. 그러나 진짜 강철 네. 그것도 엄청난 강심장이 아니면 2대0에서는 역전 네. 못하는 거거든요. 8시 멀티기 날아가면서 변희태 선수 급해질 수밖에 없고 네. 아 이거 센터도 이제 김주영 선수 잡아줄 여기 말이 둘밖에 없어. 이거 센터 들어야겠는데 중앙가면 네. 들어 밀립니다. 중간이면 결승 강심장 아닌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나 결승에서 2대0 상태에서 3대 역전하려면 강심장 잡아줘야 네. 됩니다. 드디어 목장의 네. 울타리 풀었어요. 네, 2대0에서 3대 역전은 강심장 정도는 안 되고 네. 대인이 돼야 돼요. 그럼요. 대인급이 아니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천재도 못했고 혼자도 못했고 누구도 못하는 이게 웬일입니까. 황제도 못했던 지혜! 지혜! 끼치네요 아주. 예. 아 이걸 뭘로 말해야 되나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야, 오늘 3대 0으로 돌아가도 아쉬우자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분위기인데, 그것도 마지막 경기를 손대로, 손대가 완성된 게 아니었거든. 손대를 만들어냈어요. 예, 테란이 초구에게도 아니고 프로토스가 테란에게도 아니고 가장 힘들다는 상성관계인 저그와 테란 간의 관계에서 2대0으로 치던 저그가 테란을 3대0으로 잡아내는 정말 멋진 순간입니다. 네. 예. 아, 역대 많은 역전승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감격적인 역전승, 이런 확률 낮은 역전승이 네. 있었을까요? 변혁태 선수 비록 안타깝게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자신의 모든 것 다 보여줬어요. 아주 후회 없는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네. 아, 진짜 마지막 경기도 거의 잡는 분위기였습니다만, 아, 오늘은 행운의 여신이 김준영 선수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오늘 5경기 내내 두 눈을 뚫고 간곳 김준영 선수의 우승을 간절히 기대하셨던 아버님의 축하를 받은 이후에 김준영 선수가 천천히 이곳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멋진 승부를 펼쳤던 김준영 선수, 진짜 이곳 울산 팬들 앞에서 첫 선을 보이는 스타리그 결승, 울산 팬들께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저희도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UCC 세상 다음과 함께했던 다음 스타리그 최종 우승자는 김준영입니다.